3대 욕구 중 하나, 바로 성욕이 떠오르게 된 거죠. 다양한 이유로 죽게 됩니다. 가장 잘생긴 놈이냐, 아니면은 가장 돈이 많은 놈이냐, 아니면은 가장 사냥을 잘하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오늘은 남자 31명, 그리고 여자 1명, 이런 불균형한 성비로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나타한 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섬으로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사이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휴양지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타한 섬이죠. 아나타한 섬은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2차 대전 때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거점 기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섬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갇히게 됐느냐. 바로 1945년 5월에 그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창 태평양 전쟁하고 공습이 있을 당시에 일본에서 어선 몇 척을 띄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으로. 그런데 이제 뭐 도중에 뭐 침몰도 하고 미군의 공습도 받고 하여서 다 가라앉거나 실종이 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그 배를 타고 아나타한 섬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 아나타한 섬에는 약 70여 명의 그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일본에서 이렇게 야자수 농업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본인 남자 2명과 일본인 여성 1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은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나타한 섬에 해군, 일본 해군이죠, 10명과 일본인 선원 21명이, 그러니까 총 31명이에요. 그 31명이 아나타한 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려 인구는 100명 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식량 나누러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열심히 사냥도 하고 뭐 수렵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그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에는 팻맨을 투하했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는 리를보이를 투하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이 거의 항복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직전이에요. 한 달 전인 7월에 미군이 아나타한 섬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너희들은 거의 지금 패전 직전이다. 그냥 그 섬에서 뭐 하고 있냐, 나와라. 살려줄 테니까 그냥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대일본 제국이 패망할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 괜히 저것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 70여 명만 그냥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았죠. 그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습이 멎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나타한 섬이 좀 평화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좀 궂은 날씨 때문에 뭐 폭우를 만나고 뭐 실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남성의 수는 원래 33명이었는데 31명으로 줄고, 그리고 역시 여자는 여전히 1명, 그러니까 이제 31대 1이라는 그런 불균형한 성비로 이 섬을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사람이 평화로워지면은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전쟁이 뭐 계속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나타한 섬에는 공격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휴양지의 날씨잖아요. 사이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맨날 먹고 자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뭐 야자수 따먹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잊고 있던 3대 욕구 중 하나, 바로 성욕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진짜 살벌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 일본인 여자 한 명이 부부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꾸며진, 위장된 거였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부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욱더 쟁탈전은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그 미군의 공습기가, 그 잔해가 이 섬에 발견되면서 누군가가 그 동체를 잘라서 칼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권총 3정과 실탄 70여 발을 무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무기를 쥐게 되는 거예요. 그 섬에는 약 30여 명이 살고 있으니까 법도 없고 판사도 없고 뭐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규칙, 룰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힘센 놈이 장땡이고 무기 가진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31명이었던 남자들이 서서히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락사, 식중독, 익사, 살인, 사고사, 타살, 자살, 실종.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뭐 바다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뭐 폭풍우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기도 하고 배가 아파서 죽어 있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나탄 섬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특수한 상황일까? 과연 이들이 이 31명의 남자와 이 한 명의 여자가 좀 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좀 도라이들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바로 인간 본연의 그런 욕망을 진짜 끄집어내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탄 사건이 바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연장자인 어떤 남성이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전부 다 죽는다.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무기를 전부 다 바닷속에 다 집어던지고 여자한테 선택권을 주자. 괜찮은 남자 한 명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선택권을 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여자의 선택권에 따르고 그럼 아무도 안 죽지 않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다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 여자를 죽이고 싶은데 여자가 씨가 없어가지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자의 말에 모두가 오케이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자는 누구를 골랐을까요? 가장 잘생긴 놈이냐? 아니면은 가장 돈이 많은 놈이냐? 아니면은 가장 사냥을 잘하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할 것 같은 사람이냐 일 텐데 이 여성 카지코의 선택은 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은 좀 가장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카지코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섬은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때는 1950년 6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이때도 이들은 일본 대제국이 패망하지 않은 줄 알고 굳건히 믿고 살고 있었는데 미군이 아나탄 섬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진짜 너희 끝났어 제발. 지금 조선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무기 만든다고 다시 너희 나라 경제도 살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와라. 와가지고 너희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아라. 섬에서 이게 뭐냐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투항을 하느냐. 단 한 명, 바로 카즈코, 일본인 여성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만 좀 제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남은 일본인 남성들은 아무도 투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그 대일본 제국은 최고야. 절대로 패망하지 않아. 만약에 패망하더라도 내가 적군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된다는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는 할복자살로 삶을 마무리해야 돼. 라는 이런 세뇌교육, 이런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했던 탓에 5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그렇게 미군의 말을 듣지 않고 투항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았던 남성들의 숫자는 2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1명이었는데 이제 2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3분의 1이 지네들끼리 죽고 죽여가지고 여자 하나 차지하겠다고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미군이 이제 찾아옵니다.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너희들 지금 여기서 먹을 것도 없는데 23명 남아가지고 뭐하고 지낼 거냐. 너희 나라 일본에 돌아가라. 계속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남자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일본 제국이 패망했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항을 한 게 아니고 그 섬에 여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남자들끼리 거기서 뭐하고 살 거야. 그래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모든 그 남은 사람들이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남은 숫자들은 바로 2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 여성이 떠나고 23명이 남았는데 또 뭐 자연재해, 식중독 뭐 등등등 사고사로 23명에서 20명으로 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명의 남성들은 일본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돌아오자 죽은 줄 알았던 거죠. 부인은. 그래서 이미 재혼까지 해서 다른 애까지 키우면서 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카지코 여성도 재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다가 1970년에 이제 죽습니다. 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뒤로 미국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바로 3년 뒤에 그것을 영화로 만드는데 바로 제목이 아나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지네들이
벌인 일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가가 도쿄섬이라는 제목으로 그 소설을 펴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원작으로 하여서 일본에서 영화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약간 삼류 에로 제목 같은 기요코의 은밀한 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건드리는 어떤 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